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1차전과 3차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우석 선수. 이번 한국 시리즈 세 번의 등판, 그리고 4실점을 했던 고우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섯에는 박경수. 상황별로, 야구 팬분들의 상황별로 그 기억을 더듬으시면 여러 상황 선수 이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자막에 나왔던 마지막 그 시리즈 마지막 이름이 거론된 건 평생 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각인이 되거든요. 지금 3볼이에요. 점수 차하고 이닝을 감안한다면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넉점의 리드를 지켜야 하는 고우석입니다. 4구 스트라이크. 1994년 이후 29년 동안 없었던 LG 트윈스의 그토록 기다리던 그 우승의 아웃카운트 3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낮은 코스의 스트라이크. 한국 시리즈를 처음 출전하는 이런 문성주 선수와 홍창기 선수, 문보경 선수 이런 선수들과 풀카운트에서 내야의 높이 속구체를 타고 파울 지역에서 김민성 선수가 잡아내면서 원업! 구수 1부터입니다. 구수 3부터입니다. 94년의 마지막 장면.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드디어 LG 트윈스가 94년도 한국의 최강자 챔피언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4전 선승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최강자로 승부를 했습니다. 도원구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아마 태평양과의 한국 시리즈 전이었고요. 자, 오늘 선발로 나섰던 켈리 선수의 모습인데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고우석 선수, 3루에 지키고 있는 김민성. 3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15년 차의 우승을 기다리고 있는 오지환. 네, LG 트윈스가 신민재 선수 발견도 있고, 그러니까 구상했던 대로 시즌 출발한 건 아니에요. 구상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출발했는데 결국 시리즈까지 치르는 상황이 왔고요. 그러니까 팀별로 계획이 있는데 틀어졌는데 기민하게 잘 적응을 했던 네, LG 트윈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 구상도 완전 달라졌죠. 오지환 선수 부상 때문에 김민성 선수 바로 투입해서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다음 보관이 맞아떨어진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째 타격, 좌측의 파울. 그리고 김현수, 두산 시절 이후에 다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모처럼 밟은 김현수 선수. 아쿠트 두 개 남아있고, 사실 이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게 은퇴하면서 경험을 못한 선수도 정말 무수히 많거든요. 물론 KT가 최근에 또 우승을 한번 거뒀었고 LG가 지금 29년 만에 정상을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투에서 떨어지면서 삼진호! 이제 29년 만에 통합 우승에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 LG 트윈스. 자, 이제부터는 1919 선수나 관중이나 이제 눈을 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살 어린이 야구 팬이었던 어린 팬은 어느덧 자녀의 나이가 10살이 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대 가장은 어느덧 환갑의 나이를 훌쩍 넘겼고 우승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 20대 팬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29년의 시간, 7명의 대통령을 맞이했던 시간이었고요. 전 고 구본모 회장이 아오모리 소주를 담가놓고
다음 우승을 기다린 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선수들보다 더 뼈저리게 우승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수많은 팬들. 스트라이크 하나가 필요한 LG 트윈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지금 그라운드는 모든 팬분들이 핸드폰을 다 켜고 있고요. 이 장면을 추억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내 삶의 29년 전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 순간.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이 타구는 이루수가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1994년 가을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긴 세월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해온 가슴속 깊은 곳의 외침. 29년 만에 메아리. 2023년 통합 우승 챔피언은 LG 트윈스입니다. 시즌도 많았었는데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2023 시즌입니다. 자, 이런 멋진 경기 상대가 되어준 KT 위즈도 끝까지 아주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LG 팬분들, 선수들, 프런트 관계자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근데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더 기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긴 시계 세월을 이겨낸 선수들과 팬 여러분, 29년 만에 LG 트윈스의 우승, 그리고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준 KT 위즈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자, 여기는 뭐 특정 선수 MVP가 나오겠지만 이런 우승은 특정 선수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아까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중계 때도 많이 잡혔던 그렇죠. 분이신데 예.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29년 전 젊은 시절 그때부터 기다려왔던 바로 이 순간 마음껏 느끼고 있는 LG 트윈스의 팬들입니다. 눈물이 당연히 팬들은 나오겠죠. 그리고 패배를 한 팀의 팬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고요. 우승 멤버라는 건 그 선수 생활할 때 큰 동력이 되거든요. 큰 자부심으로 작용을 하고. 자, 내년 시즌 LG 트윈스의 행보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일주일에 6일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6개월의 대장정을 소화해야만이 끝나는 스포츠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삶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야구 없이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하실 만큼 굉장히 우리 가까이 삶 속에 친숙히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위즈 선수들도 정말 멋진 승부 펼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LG를 상대로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KT 위즈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경혁 감독도 우승 목표로 부임을 했고요. 우회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임창규 선수의 역할도 매우 컸고요. 자,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있는 LG 트윈스 선수들이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올리는 이 장면. 2023년의 챔피언. 하지만 뛰어나갈 때 저는 울었거든요. 네. 그만큼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승하는 순간에는요, 그동안에 때 뭐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정말 주마등처럼 그럼요. 정말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네. 자, 임창규 선수가 가장 먼저 뛰어나갔고, 네. 우승 결정의 순간들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가 앞서도 코멘트를 일부러 또 넣지 않았는데 아마 이 장면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이곳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중계를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렇게 우승 순간을 또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에요. 임창규 선수의 눈물도 인상 깊습니다. 참 길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도 패자되고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뭐 이제 진짜 진성 팬들은 그 진짜 팬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올해도 아니다, 올해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었던 그 이야기. LG 트윈스와 LG 트윈스 팬들의 상상이 드디어 현실이 된 오늘이었습니다. 2023년 챔피언은 LG 트윈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세리머니는 MBC 스포츠 플러스 베이스볼 투나잇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수고해주신 정무철 해설위원, 박재용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나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